방금 전에 저희 탑이 뒤졌거든요. 신지도 뭐야, 복수 좋다. 이번 판에는 브랜드 정글입니다. 일단 1레벨 때 Q를 찍어주고요. Q로 바로 무조건 브랜드 리쉬를 받아야 되거든요. 스킬 써주면서 최대한 정글 먹어줍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정글 먹 체력이 많아진 메타에서 애초에 패시브에 퍼딤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정글인데 이 정글은 굉장히 포텐이 높은 그런 정글입니다. 벌써부터 도움핑을 찍는다고? 죄송하지만 전 블루까지는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신지드님. 왜냐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3레벨 일단 여기서 패시브가 돌아가요. 화상이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돌아간다 기다 보다가 화상이 끝날 때쯤에, 이 스택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써주고 바로 Q를 써주면은 패시브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게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만요. 아, 탑이 너무 심하게 죽는데 다시 Q 써주고 화상이 끝날 때쯤에 기다렸다가 Q를 무조건 먼저 써줘야 돼요. 다시 먹어주고 3레벨 때까지가 정말 피 터지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3레벨 때부터는 개무족이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응용해야 됩니다. 먹어주고요. 3레벨 찍고 나면 이제부터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인 정글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게임이 쉬워져요. 킬이 많이 나지 근데 이번 판.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봐, 신지드야. 알파이터가 점화여가지고 어중간한 피로 걔네 가면 오히려 제가 엿을 먹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전 타워에서 너무 깝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탠을 먹여주고. 아! 아니 패시브 터지게 만들어줘야지 뭐하는 거야 이 멍청한 사람이. 맞아, 하지만 전 풀을 끝까지 아끼죠. 아, 이건 좀 너무 열받는 게 브랜드를 모르시나? 일단 평정심 다시 지킵니다. 정글러는 일단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일단 지키면서 다시 정글 먹어줄게요. 정글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누나를 굴려주다가 탑쪽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끝장난 곳이에요. 여기 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럼 혹시 리시아스는 팔 수나? 맞죠, 일단 집에 가주고요. 양피지 두 개 사고. 아 근데 이거 탑이 무슨 지금 분당의 혼식 짓고 있는데 좀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피오라 요즘 키우면 피오라 키우는 거 좀 빡센데. 아 진짜 피오라는 키우지 말지. 솔직히 차라리 다른 탑이 괜찮은데. 자, 그리고 칼부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좀 이게 신지드가 아무래도 갱홍이 좋기 때문에 신지드를 조금 밀어줘서 신지드의 발을 풀리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저는 아 그냥 쓸게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주고 패시브까지. 오! 건방진짓을 하고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세요? 어우! 휴가리 안 주자.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줘봐. 오우! 이게 바로 미친 브랜드 정글입니다. 저한테 개오바를 치면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빡빡이 두 명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신지드와 브랜드의 더블 빡빡이는 미친 같은 원 빡빡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했거든요. 탑동만 좀 잘 어그러뜨리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은데? 전 저 집에 갈 거예요. 이거 알아서 할 것 같거든요. 나이스. 그렇지. 이러면 이제 사실 리신의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리신이 바텀 갱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리신의 동선을 예측하면서 바텀에 백핑을 찍어준 뒤. 그렇죠. 지금 멍청해졌고요. 두꺼비를 먹고 있는데 전 어차피 탑은 이번 판에 절대 못 봐주거든요. 전 지금 두꺼비를 먹은 다음에 다시 미드를 한번 찌르고 바텀에 한번 시팅을 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피오라가 성장하기 전에 제가 더 많이 성장해서 나중에 피오라를 탑에 싸놓은 똥을 처박을 준비를 하면서 게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제가 이 늑대를 먹을 게 아니라요
최강의 경험을 갖고 있는 신지드 형님에게 갱을 가가지고 신지드 형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스탠을 먹여주면은 역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틸이 바뀌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신지드의 갱홍은 최강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주고요. 신은 또 건방지게 돌아다니네. 미쳤나요 이 신? 어둠에서 내놓으세요. 오 뭐야 신지드 형 빡친 거 좋다. 이거 아 신지드 형이랑 저랑 이번판에 너무 풍작이 잘 맞는데? 신지드 형 미친듯이 맵에 누나를 굴리고 있다가 제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1초만에 뛰어오는 세스코입니다 진짜로.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게임을 풀 줄 안다는 거죠. 한참 좀 웃을 때가 아니에요. 게임 분위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다시 정색 빨면서 게임해야 됩니다. 이 신 녀석은 지금 저를 너무 무시 때리고 있어요. 마치 무슨 제가 뭐 있던 말던 저희가 가는 길이 길이라는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손을 좀 내주긴 했죠. 아 리신이 이제 아마 또 블루 쪽일 텐데 이거는 파이크가 로밍을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마리아페타가 6맵 타이밍이어가지고 어차피 못 잡거든요. 오 나이스 비자 이 자식아. 오 뭐야 이게 뭐야 죽여 그렇죠. 스탑 먹여주고 연계해주고 이런 식으로 눈에 거슬리면 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랜드 정글입니다. 아 이거 먹어야겠어. 아 이게는 이거도 뭐 대충 치고 아 이거 형이 먹어라 열심히 탔으니까. 탑은 벌써 6대 쓴데 저는 사실 저 사람이 킬탑을 할 때부터 이쪽이 친 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킬탑을 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게임을 잘하는 분을 혹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님이 저는 뭐 저런 병원 설사는 예정이 돼 있던 겁니다. 아 집에 가지 말걸. 살았나? 오 나이스. 아 저거 잡는 건 오히려 위험해요. 아 오히려 저는 배드 시추에이션. 바텀 왜 쳐? 아 잠깐만 아 바텀 형들까지 치면 안 되는데 리신도 위쪽으로 올렸을 거거든요. 지금 궁을 먹어야 되고요. 궁이 없어서 리신이랑 지금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 10초 지난 다음에 마주쳐야 돼요. 뭐 아니야 리신아. 아 아니 이거 왜 뒤져 리신아. 아 이거 탑라인 너무 아까운데 빨리 봐서 받아먹을게요. 여기까지 먹어주고요. 피오라가 설마 여기서 언덕으로 넘어와서 날 킬각을 잡으려고 하진 않겠지? 피오라가 이제 올 때가 됐거든요. 그냥 캐주면서 궁을 먹어야 돼요. 모든 변수를 머릿속에다 생각해놓지 않으면 당합니다. 지금 말파이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말파이트가 필요한 저도 우리 집에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서 해줘야 돼요. 전 여기서 전령을 좀 치고 싶은데 사실 좀 약간 무리일지도 모르는데 리신이 아래쪽 내리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좀 칠게요. 상대도 조합이 엄청 좋은 조합이어가지고 말파이트가 약간 봐가지고 피오라가 허유라랑 사미라가 파고되면은 좀 빡셀 수도 있거든요. 완성된 브랜드 진짜 세죠? 미친 수준이라니까요. 이 녀석은 캐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캐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어차피 못 잡는데 피오라. 아 다 커버나 해야겠다. 미쳤니? 미쳤어? 미쳤냐고. 어 됐다. 응수가 없으면 뒤지세요 이 개자식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야 아닙니다 밀어야 된다. 미안한데 형 켈리 형
그래서 내가 생각에 전력을 풀 곳이 없을 것 같아. 나 혼자 그냥 먹을게요. 미안하지만 혼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전력을 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타워라도 흠집을 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한 칸 큰걸 한 칸 더 먹고 싶은데 지금 20 미드거든요? 나 도망칠게요. 와당 박아 죽뺄게. 아 뭐해 그거 봐달라는 거 개오바지. 둘 다 죽어. 전수 템을 보세요. 형님의 그 멍청한 절정의 화살로는 같이 뭘 꾸밀 수가 없습니다. 어, 가서 몸을 대주려고 하고 있는데 제발 그냥 뒤에서 숨만 쉬고 있어라 형. 제발 부탁이야. 아 잠깐만 저기서 우리 톤 지면 이거 진짜 개팬데. 이거 진짜 낭패인데 이거. 어? 아 안돼 루시. 나이스. 아 정말 다행이다. 근데 무슨 12분에 35킬이 나오냐? 정말 이번 판도 진짜 그냥 대박이네요. 제대로 해줄게요.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빨리 커놔야지만 리신 같은 부르저들 원콤을 내 뒤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 멈추면 지금 안 됩니다. 최대한 성장할게요. 아니 신지드랑 나랑 신지드가 라일라에 갔으니까 내가 라일라에 굳이 가지 말까? 그냥 악마의 펑으로 올려야겠다. 사실 라일라에가 필요하긴 한데 신지드 형님이 라일라에 있기 때문에 라일라에 안 가고 악마의 펑으로 그 뒤에 올려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어디 내 거 탐내고 있어? 역겨운 자식아. 이겨 그냥. 음수로 막아지는 딜이 아니야 이 녀석아. 혹시 못 차리면 뒤지는 거예요. 전 이 녀석들의 노림수를 이미 읽고 있어요 형님들. 죄송하지만 그렇죠. 뒤져야죠. 어 여기까지. 그렇지. 이게 폭딜이라는 거야. 신지 어, 드디어 뒤집으면 안 된다.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사실 깨달았구나 형. 좋아요. 그 다음에 전 바로 용 쪽으로 달려가서 용을 칠 준비를 할게요. 지금 용을 먹어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불리한 게임일수로. 신지대 형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저의 의중을 좀 잘 읽는 타입이기 때문에 신지대 형님과 이번 판 끝까지 잘 도모해가지고 게임을 이겨야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저희 편에 아주 이상한 형님들밖에 없을 때 신지대 형님 해명이 있다는 건 아주 희소식입니다. 좀 약간 위험한데 근데 이거 나 위험한 건 없죠. 이신은 그냥 계속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좋았어. 이게 바로 나의 설계거든. 내가 먹을게요. 이거는 좀 이시로 또 건드릴 것 있기 때문에 같은 편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좋아 이제 악마의 폼까지 나왔다. 아니야 이게 그리고 브랜드가 사실은 저도 약간 멍석을 깔고 싶진 않지만 브랜드가 사미라한테 좀 안 좋아요. 상성 자체가. 왜냐면 사미라의 그 마치 자수 장막처럼 모든 공격을 다 챙겨내는 그 스킬이 솔직히 이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미라 상대로는 좀 기분이 살짝 역겹긴 합니다. 챔피언은 원딜한테 줘서는 안 되는 너무 치사한 스킬을 원딜한테 줘버리는 바람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 시영 뭐야 공격적인 거 좋다. 오 나이스. 오 애쉬 와우 퍼펙트. 말펠트가 내려온다는데 나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멍청한 녀석이거든 말펠트. 이런 식으로 돌덩어리 죽여버린 겁니다. 이기세요. 이게 바로 저의 브랜드 장글의 무서움이죠. 전 우주적 통찰력을 들고 오기 때문에 전멸풀이 굉장히 빨리 도는 돌덩어리거든. 아 잠깐만요. 피오라를 잡기 우리 조합이 좀 안 좋긴 해. 빨리 밑에서 이득을 최대한 챙겨야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일로 오나? 리신? 궁이 없어서 원콤은 못 낼 것 같은데. 빼자 그냥. 이거 먹는 게 낫지 않아 형? 미쳤어 리신아? 원콤이네요 그냥. 죽은 것 같은데? 내 리안들이랑 불타서 죽어라. 이게 바로 악마의 폰과 리안들이. 이 아이템들의 미친 화력이에요. 미쳤어? 말펠트야?
도망 안 가? 이게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저것까지 죽는 건 오바죠. 리안드리와 패시브와 악마의 폼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슈퍼폭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봐봐요. 겨우 살았잖아요. 이게 바로 브랜드 정글의 무서운 점이에요. 네, 브랜드 정글은 형님들 바로 마관을 쟤는 솔직히 AP 개수가 엄청 좋은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약간 도트 딜과 마관을 챙겨주는 식으로 게임을 하는 게 제일 강하거든요. 그림자 불꽃을 간 다음에 바로 그냥 그 파멸의 그 뭐였지 공허의 지팡이를 올려가지고 폭 마감을 챙긴 뒤 마도도 의미 없게 맞은다면 기다립니다. 이미 기세가 넘어왔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궁만 던져도 뒤에 쌈이라는 피가 말도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뛰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전령을 좀 치고 싶은데. 그리고 궁극의 사냥꾼을 들고 왔거든요. 저는 브랜드는 궁극의 사냥꾼이 필수거든요. 이걸로 궁극의 구를 최대한 줄이고요.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다 뒤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죽었어요.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사실은 스킬을 그냥 하나만 맞춰도 뒤져야 돼요. 그냥 저는 약해 터진 말파이트는 무시하고 말파이터 뭐하죠? 전령까지 쳐가지고 게임 속도를 더욱더 돌릴 생각을 해주면서 전력을 충분히 달고 바텀에 더블킬 넣느냐. 게임이 끊임없이 팽팽한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임에서 초에 오는 자가 진짜 승자예요. 밸런스 게임에서 같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피오라 잡고 싶은데 피오라가 살아나서 탑으로 갈라나? 신대 쪽에서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아니 용도 나와가지고 뒤지세요. 그냥 못 살아요. 이게 바로 저의 계략이에요. 피오라가 나오자마자 피오라를 죽여버리기. 이게 저의 퍼펙트 플레이입니다. 아 잠깐만 나 좀 위험한데 너무 신지태형 빠지지 말아야지. 밀어 쫄지마 뒤져. 그냥 왜 앞으로 나대는거야? 뒤지세요. 개사기죠 딜이. 신지형님 역시 내 마음을 읽고 있었구나 형. 아 끝까지 함께 된다는 사실을 알았구나. 좋아요. 신지형 역시 너무 기분 좋은 형님이에요. 바로 공허의 지팡이 올려주고요. 아니 바텀 왜 이렇게 자꾸 져. 그만 죽어봐. 사미라랑 너무 그렇게 막 대놓고 얼굴을 맞대고 기화를 하면 그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나 이거 안 탔네. 아, 야 앞에 탔다. 나 진짜 나름대로 꽤 섹시했던 플레이에 지금 흠집을 당겼습니다. 피라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먼저 먹을게요. 피오라 딸려가는 것보다 지금 턴이 남았을 때 이거 먹는 게 낫거든요. 한용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먹을게요. 어떻게 살아가게? 어? 나 악마의 폼에다 그림자 붙고 있는데? 날 죽이겠다고? 친구야 내 체력이 지금 2300인데? 날 죽이겠다고 친구야. 어 나이스. 그냥 스킬 하나만 써도 그냥 머리가 터집니다. 왜냐면 이게 빨간 강타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빨간 강타와 함께하는 브랜드는 진짜 개노답이에요. 안 그래도 딜이 개센데 빨간 강타에 고정딜까지 합치게 되면 개노답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라일라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게 빨간 강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맞지? 아파 죽겠지? 스킬 2 한 대 맞았는데 막 피가 막 말도 안 되게 달지? 여기 우 사람이 일단 피오라 정도밖에 없는데 피오라가 디테일은 없거든요? 뭐하니?
당해지겠어? 많이 급해졌구나. 밀어야 되는데, 이거 다 밑에 있을 때. 오, 뭐야, 카이팅 뭐야? 와, 요시 형 카이팅 근데 보면 좋았다. 리신이랑 피오라 왕 급해진 거 이용해가지고. 미친 카이팅 멋있었습니다. 밀어. 더 밀어야지, 지금. 근데 나 KD 왜 이래요, 저? 이러기 아주 좀 당연한 거죠. 뭐 게이머 마음가짐으로 게임 할 줄 시켰기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필요 없겠네요. 나이스. 저 잡자. 이거 잡아야겠다. KD랑 알아서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좀 훔쳐먹고 올 수 있으면 피오라 탑으로 탈탔고요. 이거 좀 훔쳐먹고 싶은데 진짜 세다니까. 이게 브랜드 정글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요. 진짜로 막긴 막아야 돼. 피오라한테 타워 주면 안 된다. 난 2차까지는 주고요. 그 다음에 막는 걸 생각해볼게요. 얘 잡고 바론까지 가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넌 뭐 나 못 잡는다니까. 근데 세다. 아니 딜이 좀 이상해. 피오라가 요즘 좀 버그 챔피언이긴 해요. 딜이 좀 맛이 간 딜이 나와요. 아, 나 이슈 좀 나 개빨리 먹을 수 있는데. 몸빵 좀. 빠르거든요, 진짜로. 조냐를 가야 되나? 피오라 때문에. 그냥 솔직히 피오랑 궁 던져놓고 조냐만 던져도 그냥 사실 장죽이긴 해가지고. 단옥도 좋다. 이신인 이제 멘탈이 나가서 무슨 혼자 이상한 백도어를 하고 있거든요. 어리 빠진 이신이 된 겁니다. 그럼 먹어줍니다.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빨리 집어줘, 빨리 집어줘. 나이스. 죽여! 아, 뭐해! 아, 나이스. 마지막에 엉덩이를 활짝 열어서 죽여버리는 게 기분 좋았어. 좋았죠? 아, 왜 이렇게 우리 편인데 약간. 잠깐 한 놈 팔면 다 뒤집어 있거든요? 이게, 저게 진짜 개사기 스킬이에요. 뭐, 스킬이고 뭐 다 씹는 게. 저게 진짜 싸미라가 가져서는 안 되는 스킬이에요. 그죠? 에너지파로 바로 죽여버렸죠. 너무 세지 브랜드. 나에게 1데스라도 너네들은 선살 수가 없거든. 그렇죠. 결국 포기하고 퍼펙트 브랜드 정글 앞에서 선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